그렇지 쨍쨍 나리째는 아주 뜨거운 여름날 개미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배짱이는 나무 그늘에 앉아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놀고만 있었답니다. 엠라인, 내가 개미와 배짱이 동화 들을 나이는 아니거든. 맞아요. 에? 우리 S라인 어린이는 그럴 나이가 한참 지났죠. 뭐야? 어린이? 제가 이 동화를 들려주는 이유는 바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랍니다. 뭐지? 회사 가야 되는데 가기 싫은 이 기분. 오늘 데이트 약속했는데 가기 귀찮아. 그냥 저랑 여기서 데이트 하실래요? 아니요, 귀찮아요. 나 차였어. 저는 지금 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낮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 한 분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까 이상한 로봇이 바이올린을 연주했는데 그 소리를 들은 후로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졌어요. 네? 로봇이 바이올린을 연주해요? 네, 트럭에 실린 로봇이었는데 아 귀찮아 말하기도 싫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 웬 바이올린 소리? 아 뭐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이 기분. 귀찮아 이대로 있을래. 엄마 왜 그러세요? 이 소리였구나. 그렇다면 당당하게 자신있게 내 갑옷의 친구 라고. 난 도시의 차가운 신사 펌프. 반가워 라고 펌프. 친구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로봇을 좀 찾아줄래? 찾아줄래? 그런 일이라면 내가 10분 안에 해결해주겠어. 오빠 오늘 작전 대성공. 아우. 오랜만에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기분 최고다. 빨리 엄마한테 가서 칭찬받아야지. 우와 깜짝 놀랐습니다. 위험해. 귀찮은 것들. 어딜 도망가려고? 오바, 합치다! 마그네틱 플러스! 에반 프라이! 트랜스포메이션! 이쯤에서 그만하고 배짱이 로봇 날려버려! 바이올린 에로! 발사! 드라곤 인스! 어라? 찬물에 빠졌더니 정신이 번쩍 드네. 감히 곤충 주제에 우리 드래곤을 공격했다 이거지? 복수다! 드래곤익스 발진! 도망가고 싶다. 그런데 귀찮아서 못 도망가겠어. 차탄! 너라도 도망쳐. 나도 귀찮아. 배짱이 로봇 공격! 받아라 불꽃 폭포! 에반 정신 차려! 냉수 폭포! 에반 이제 괜찮아?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신이 확 깨는데? 배짱이 로봇 빨리 바이올린을 연주해! 어림없다! 강력한 얼음의 칼! 위자드 소드! 나 또 얼었어. 다음은 우리 차례다! 드라곤잇! 불꽃 냉수 트위스터! 에반 프라임과 드라곤익스 덕분에 세상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마워, 에반 프라임, 드라곤익스.